아침에는 잠깐 장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장수. 장수가 뭐예요? 이 장수 얘기를 하겠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오래 살면 많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뭐예요? 지겨운데, 뭐 오래 살아서 많어.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누구나 다 또 오래 살고 싶어요. 이 장수란 것이 참, 이게 지금 모순이 돼 있는데, 그 뭐, 오래 살면 뭐 하냐 하는 말은 그 무슨 뜻이에요? 의미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허무했다. 힘들기만 했다. 고생스럽기만 했다. 그걸 뭐 또 더 오래 살라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으면, 뜻이 없으면, 내가 사실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필요가 없죠. 자, 의미가 없을 경우, 또 어떤 경우에요? 뭐, 다 같은 말이지만, 살아있어야 될 뭐가 없어? 필요가 없다. 그 의미와 필요는, 같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의미. 이건 뭐예요? 이 무슨 뜻이에요? 네?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날일 아닌데, 이거. 예. 왈입니다. 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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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 이거 뭐예요? 알지. 이거는 지식할 때 쓰는 알지고, 그 다음에 지혜. 지혜하고 지식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래도 한자로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지식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사람한테. 지혜는 뭐예요? 해라는 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넣어주셔서 내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는데, 아! 하고 깨닫는. 그래서 은혜로 받는 것을 지혜. 그래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미련하단 말 무슨 말이에요?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배운 거 없어도 참 지혜로워. 그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영적 에너지로 번쩍 번쩍, 그래서 지식은 배우는 거고, 지혜는 뭐예요? 깨우침, 깨달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혜할 때 여기, 이 무슨 자게? 이게 날일 자 아닌데, 그 같은 자예요, 이거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한자는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아시겠죠? 놀라워요. 여러분, 한자를 깊이 연구해보면, 이게 성경이 없으면 한자가 형성될 수 없었구나 하는 거를 느껴요. 시간 많으면 쫙 얘기를 하면 참, 한몇 시간 해도 되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거 무슨 자예요, 이거? 이거. 배주입니다. 배는 배인데 어떤 배? 예, 한 사람 타고 여기 노를 저어가는, 배주, 배주라. 예. 자. 한자에는 배주자가 있고 배, 또 뭐가 있어요? 선자가 있어요. 큰 배, 기선, 여객선, 화물선, 이런.
선자. 이 선자는 뭐냐면 이 배 주자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양 이게 뱃머리에다가 그렇죠. 사람이 뭐를 적고 있다? 노를 적고 있다. 그냥 상형 문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선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차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덟 팔. 배는 배인데 식구가 탄 배가 큰 배다. 성경 없으면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뭐 배가 뭐 발달되어 있지 않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이 이 땅에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큰 배를 만든 그 배, 사람이 몇 명이 탔다고? 여덟 명밖에 안 탔어요. 이건 뭐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양입니다. 양. 왜 양이 뭐입니까? 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우리들의 구원자니까. 그래서 그 양자를 아주 한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양. 양.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이게 뭐예요? 아름답다거든. 그러니까 최고로 아름다운 게 뭐냐? 양이다. 예수님이다. 최고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이거 요것만 뭐예요? 예, 오케이, 풀이라는 뜻이 풀. 자, 그래서 선하다는 건 뭐가 선하냐? 여러분, 사자, 늑대 이런 걸 선하다 그럴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왜? 얘들은 항상 왜 안 선해 보여? 항상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보면, 그건 뭐 선의 상징이 될 수가 뭐예요? 없어요. 양이 풀을 뜯어먹는 것이 선이다. 여러분, 뉴질랜드 가면요. 가서 이제 차를 타고 쫙 댕겨보면,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사람 수보다 뭐 더 많게? 네, 양이 더 많습니다. 그 곳곳에 양이에요. 푸른 초원, 네, 풀밭이죠. 초원 목초장 있는데 양들이 다 뭐하고 있게? 다 풀을 뜯고 싸운다는 게 없어, 얘들은. 그러니까 그 광경 자체가 뭐예요? 선해. 싸우고 잡아먹고 경쟁하고 열받고 짜증내고 뭐 이런 거. 선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양을 중심으로 한 글자가 또 무슨 글자? 이것도 아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예? 예. 어떻게 되나? 이게 뭐예요? 이게 의라는 겁니다.
오를의 진실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바로 우리들의 무엇이다? 의이다. 우리들의 우리들의 아름다움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뭐예요? 선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아요. 이게 옛날에는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만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 노아 홍수가 생기고 이제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릴 것 같아서 겁이 나가지고 무엇을 세웠어? 바벨탑을 세워서 이제는 홍수가 나도 이제 물에 빠져 안 죽을 거야.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쓸데없는 뭐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그걸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이 그때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흩으면서 각 지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하면서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한 무리가 이쪽으로 저 극동 쪽이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말을 만들고 이제 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글자는 뜻을 전하는 거니까 뜻은 무엇을 상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큰 배를 상징하기 위해서는 큰 배가 배를 그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큰 배는 뭐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배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의 뭐 역사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알면 그 진짜로 알면 이해하면 그냥 알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믿음이 저절로 뭐예요?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정말 선한 거구나. 야,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생겨 안 생겨?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지 알아요? 안 믿기니까 용을 써서라도 믿어 보자는 거죠. 그거는 선물로 받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라 그런 거를 저는 자가 발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내가 내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깡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든지 믿자. 믿어야 천국은 가겠나. 자, 그래서 돈도 많이 내고 위에 떤 동 천국을 가야 될까 이거. 이런 거는 그런 거는 그런 게 종교입니다. 종교 또는 그런 종교를 무속적 종교라고 그래요. 무속은 전부 다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야. 네가 참 믿냐 안 믿냐 보자. 네가 돈 많이 내는지 안 내는지 봉사를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좀 보고 성적표를 만들어 가지고 뭐요 조사해 보고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결정해가지고 할 테니까 알아서 겨 너희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왜? 뭐 하려고? 그렇지. 흠 없고,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흠이 없어지고, 뭐, 그렇죠? 지고 싶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이런 부족한 거, 흠을 어떻게, 없애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들어와서, 내 유전자, 흠이란 게 다 유전자로 결부되는 거거든. 그 유전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신 바처럼 하나님이 유전자를 정상으로 상처난 손상된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복구하세요 안 했어요? 하실 수 있고 나는 못해. 그 유전자 복구를 점점 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던 흠은 점점 뭐예요? 없어지고. 점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조금씩 뭐예요? 회복해 가는 거지. 그거는 나의 실력으로 된 것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다. 자, 그 말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디 있었어? 그걸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저는 그 말을 제일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걸 다 거꾸로 생각하거든.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 근데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라 그랬어? 에베소서. 그거는 기억하고 있네. 그거는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무슨 자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뭐요 하셨으니야. 하실 예정이니가 아니요. 하실 예정이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장수해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살아가자. 좀 힘들지만은 현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럴 때 이제 장수라는 것이 의미가 생겨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장수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이제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해 보시면 이제 오늘 저녁 2부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해 보시면 성경이 이런 말이 있어.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장수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올바로 이해를 못 해요. 교회 열심히 잘 댕기고 돈 잘 내고 그러면 오래 살게 해 주시는구나. 근데 돈 안 내면 뭐요? 짤막하게 살다가 가게. 자꾸 이거를 무선적으로 생각해? 조건적으로 생각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의 말씀 속에서 정말 생명을
생명에 내가 감동하고, 자, 오늘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하실 때는 좀 답답해 죽겠더니, 이제는, 이제는 막 큰 소리를 막 치시고, 제가 목사님 조금 옆구리 좀 찔렀어요, 제가. 목사님 너무 인상이 너무 굳어 있다. 너무 심각하다. 마누라한테 무섭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앞으로 하자는 대로만 하면 낫겠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걱정을 모두 부숴버리고 하면 이러지 말고 딸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막 뒤에서 막 서서 하시더니 달라진 거야. 저 폐경화증, 폐섬유화증, 저 낫는 분들도 확실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붙잡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절대 안 난다. 그래서 폐섬유화증이 무슨 병이더라? 자가면역병.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나의 폐를 공격해서 폐 흉터가 생겨서 폐가 굳어지는 그 자가면역병인데 몸만 정상화되면 낫는다. 그 T세포 유전자가 점점 정상적으로 복구만 되면 그 복구시키는 거는 인간이 못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날 수 뭐요? 있다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건 안 낫습니다. 그러면 또 안 낫는다고 생각하는 하기도 하더라고. 여기 문제가 있어, 그렇죠? 이 괴리가.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는 못 믿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게 성경이 틀림없이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종교적인 얘기가 뭐예요? 아니다라고 저는 딱 결정해놓고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유전자 차원으로 가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유전자 차원에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를 보면 장수를 연구하다가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했냐면 여러분 염색체 배웠잖아요. 그렇죠? 염색체 커트물이에요. 조금 구조가 이상한 그런 토막들이 있어. 토막. 자, 우리가 염색체를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보고. 그런데 이 염색체 끄트머리에 이런 토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토막이라고 해서 토막을 미어라고 합니다. 텔로, 미어. 그 다음에 끄트머리라고 그래서 텔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텔로메어. 우리 한국말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텔로메어를 뭐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아마 번역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오히려 번역해가지고 이상한 단어를 만들면 그게 더 기억하기 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텔로메어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 이게 염색체인데 이런 여기 텔로메어 그랬잖아요. 염색체 끝에 모자처럼 붙어 염색체 손상을 막아주기 위하여. 자, 그래서 이 텔로메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점점 짧아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짧아지면 오래 못 살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막 나이에 따라서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똑같은 나이, 동년배 사람들을 세포를 꺼내가지고 텔로메어를 비교해 보니까 아, 나이는 똑같은데, 나이는 똑같이 60세인데 어떤 사람의 텔로메어는 뭐예요? 길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주 짧아. 하하, 이게 나이 때문에 텔로메어의 길이가 결정되는 게 뭐예요?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그런가? 그래서 여기 이제 초록색 여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들 다 이제 죽을 때가 되어가면 여기 끝머리에 초록색 때문에 조금밖에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로메어가 보세요. 이렇게 계속 해가 갈수록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떨어져 나가고 나가기만 하는 사람이면 자꾸 짧아지는 거고, 그럼 안 짧아진 사람은 왜 안 짧아졌을까? 그러니까 내가 몇 년을 살았냐가 문제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왜 어떤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간신히 한 개만 붙어있어. 요거 떨어져 나가면 이제 끝이야. 근데 같은 나이에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기에는, 이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어. 보기에는 이 사람은 한 80, 90까지는 살겠다. 왜 그럴까? 같은 가족인데, 혹은 쌍둥이인데, 쌍둥이라도 그러죠. 쌍둥이라도 뭐가 다르면 그렇게 돼요. 환경이 다르죠. 외부적 환경도 있지만, 특히 무슨 환경? 내면적. 그래서 이게 다 결국 내면적 환경, 내 마음의 상태. 여기서 장수가 결정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왜 이게 그 텔로메어가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왜 많이 남아 있을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해가 가면서 떨어져 나가기는 하는데 새로 텔로메어가 만들어져서 다시 뭐요? 붙이면 안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 자, 이거, 보니까. 아, 이 텔로메어를, 이 초록색 텔로메어를 만들어주는 요 노란색 물질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 노란색 물질. 노란색 물질이 텔로메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얘가 어떻게 해요? 요거를 색을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있어. 그래서 요 물질을 텔로메어 생성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텔로메레이스라고 불려요. 쉽게 한국식으로 하면 텔로메라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텔로메라제는 이 텔로메라제를 생산하는 노란색 유전자가 있어. 여기 잘 켜지면 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고 그 노란색 물질은 초록색 텔로메어를 뭐예요? 생산을 해. 아시겠죠? 생산. 그래서 갖다 붙이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만들어. 그 안 만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오래 살아봐야 뭐하노 이런 사람 안 만드는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렇죠? 그러나 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그렇죠? 이 기쁜 그 구원의 소식을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야지. 그러면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오래 살아라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땡깡이나 부리고 맨날 바바바 이러고 그러면 자기 자녀들이라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언제 죽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도 그 사람을 향하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도 뭐예요? 뭐, 오래 살아서 뭐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요거 참 재밌다. 그래서 제가 개들은 다 개입니다. 그렇죠? 개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자꾸 뭐 해서 그렇게 특징을 살려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작은 놈은 작은 놈끼리 교배시키고 또 작은 거기서 더 작은 놈 또 작은 놈께 그렇지 그렇게 교배하면 거기서 교배하는 스테는 걔는 점점 뭐요 작아지고 뭐 털이 긴 놈만 골라서 하면 또 털이 긴 놈만 나오고 이제 그래서 막 종류가 많이 막 무수하죠 사실. 그런데 이 무수한 종의 그 교배 종들의 개 중에서 어느 개가 제일 오래 살까? 그 수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평균 수명이 다 나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아리조나주라는 데 예, 거기 이제 어떤 치과 의사가 그 뭐 큰 도시에서 뭐 돈 벌고 떵떵하고 뭐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시골에 가서 뭐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좀 검소하게 살면서 복음이나 전하고 살겠다. 그 집에서 이제 그런데 그 집이 굉장히 커요. 뭐 화려한 거는 없지만 크게 지은 이유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성경 가르치고 그러려고. 근데 거기서 그 의사가 저를 초청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건강식 해먹이고 거기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한 거. 근데 그 집에 개가 두 마리 있어.
제가 그때까지는 잘 몰랐던 게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도 그 개를 상당히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라브라도라는 개예요. 잉글리시 라브라도라는 개인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그 저 골든 뭐예요? 리트리버는 잘 알죠. 근데 이제 이 골든 리트리버도 화를 잘 낼 줄 몰라 이 개들이. 그렇죠? 그리고 항상 얼굴 표정 자체가 벌써 어떤 표정이요? 맨날 웃고 있어. 골든 리트리버가 인상 쓰고 있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털이 기니까 더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 골든 리트리버도 순하지만은 골든 리트리버보다 더 순한 라브라도. 골든 리트리버는 한번 뭐요? 이 엔진이 걸리면 어때? 천방지축으로 뛰고 날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이제 그 약점을 더 그러니까 이제 더 얌전하게 교배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라브라도인데 얘들은 참 신사야. 얘들은 예. 네. 그렇게 막 천방지축으로 나대는 것도 없고, 아주, 말도 잘 듣고 얌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그 개한테 폭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런 개가 제일 오래 사는 개가 아닌가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구글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맞아. 수명이 제일 길어요. 그러면 어떤 개가 수명이 제일 짧을까? 예? 네? 그 무서운 것들 있잖아요. 성질 잘 내는 놈들. 불독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피트 피트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걔네들 막 성질이 막 걔네들 웃는 얼굴도 아니야. 벌써 인상부터 이런 거 제일 수명이 짧아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종이라도 주인의 사랑을 뭐요 많이 받은 개는 보통 평균 수명이 12년 이런데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크는 것들은 14년, 15년, 16년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꾸 새로운 텔로메를 뭐요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 안에 모든 뭐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 계명의 완성은 어디에서 있다? 사랑하는 데서 끝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나 계명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벌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이거 안 지키면 뭐 혼난다, 벌 받는다, 자꾸 이렇게 조건적으로만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와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네. 사랑이다. 그 핵심은 사랑이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이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남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더 뭐예요? 내가 더, 내 유전자가 더욱더 유익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어느 분 그저께인가 어느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막 시어머니가 막 이 사랑이 잘못 변질이 되면 집착이란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요? 아들한테 뭐를 안 줘? 자유도 안 주고, 그런 제 시어머니는 꼭 가운데서 전락하고 그래요. 어디도 따라 나서고, 신혼여행도 따라, 이제 집착이야.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래서, 그런 속에서 크면, 나중에, 뭐를 몰라? 고맙다는 걸 몰라요. 왜? 마누라가 아무리 잘해줘도, 내 아내가 정말 뭐예요? 감사하다는 걸 못 느끼고, 그게 다 뭐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네가 내 마누라인데. 그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생각이 뭐밖에 안 나와요? 우리 엄마보다 잘 안 해주네? 불평만 생겨요. 네. 그렇게 되면 참 힘들죠, 아내가. 그래서, 이 사랑하고 용서할 줄을 잘 뭐예요?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결국 우리 인간은 다 뭐예요? 철저히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여기서 제가 강의를 정말 뭐 하나님 말씀을 뭐 잘 설명하고 해도 이 속에 제 유전자는 다 무슨 유전자예요? 이기적이야.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뭐예요? 이기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그 내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성경에서는 육신을 죽이고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주위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줄 수가 뭐요? 없습니다. 기대하지를 뭐요? 말하고 그 기대를 하고 있는 한 맨날 화가 나요. 그래서 사랑의 제일 큰 원칙,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제일 큰 특징은 뭐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기대하지를 뭐요?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갚건 안 갚건, 그거는 하나님은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뭐 하시는 사랑이야? 주시는 사랑이다. 아시겠죠? 기대하기 시작하면 무슨 병 걸리게? 그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그 섭섭병이라 그러죠. 섭섭했다.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섭섭한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섭섭을 어떻게 안고 가면 안 돼. 섭섭을 어떻게 해야 돼? 막
과감하게. 그래서 뭐 그때 엄마한테 섭섭했다. 뭐 아들한테 뭐요? 섭섭했다. 네가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아느냐? 이게 막 평생 가더라고. 아시겠죠? 그러지 말고 그 쓰레기, 그 섭섭 쓰레기 어떻게 해요? 오직 나를 섭섭하게 하시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섭섭병을 안 털어지죠. 정말 안 털어지죠. 그래서 털라고 노력하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 걔네들도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야. 그리고 나도 뭐요? 나도 섭섭한 거 보면 이기적이요? 아니요? 그냥 주는 사랑만 할 수가 없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부터 하나님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주기만 할 수 있는 사랑을 한번 내가 맛보자.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꼭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텔로미아가 다시 더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